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이찬혁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96년생 이찬혁 이 뮤비를 한번 보시고, 네. 네, 가사진은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약을 잠시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네요. 사실 이제 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네. 쇼미더머니 10의 세미 파이널 때그 머드 더 스튜던트 피처링 곡이 있었어요. 불협화음이라고. 거기에서 등장해서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이걸로 완전히 그 밈이 돼가지고 아 진짜? 뭐 GD병 걸렸다 그다음에 국키 원탑이다 이찬혁이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키 원탑은 누가 정하는 거야? 이제 놀려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이런 게뜬 거예요. 딱 봐도 이제 본인이 만들고 네, 한 듯한 느낌인데 뭐 이찬혁이 이찬혁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이찬혁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보면은 일단은 영상 느낌은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 진짜 옛날 그 카메라로 찍은 듯한 그런 화질들 그 화질이 안 좋은 영상들을 계속 이 우리가 보는 화면 안에서 오브제로 사용해서 계속 어떤 실험들을 보여주고 그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감각 이 96년생으로 이찬혁으로 대표되는 이 세대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옛날 영상의 느낌 혹은 감각 이런 것들과 좀 연결돼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로파이한 느낌이야. 레트로도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물론 뭐그 어떤 레트로적인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구성하고 다시 보여주고 하려는 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온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지금 세대만큼 그게 되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낯설거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저는 이제 오히려 그 화면의 느낌이 되게 익숙한 느낌인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 이찬혁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고, 좀 뭔가 낯설고 새롭게 보여주려고 했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내용으로 보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다음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 취향들을 이렇게 아주 사적인 어떤 취향들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취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취향이다, 어떤 취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어떤 계통적으로 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냥 별로 그렇게 규정되지 않고 그냥 어떠한 개인의 취향, 굉장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어떤 취향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더라고요. 브레인스토밍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죠. 브런치, 브레인스토밍, 킹. 이거는 좋아하는 것 쪽에 있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왜 좋아할까? 브런치 나와서 브레인스토밍 나온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은 저희 때 유행했던 어떤 그 토론 방식인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고, 네, 뭐 땀나는 거 싫어하고, 배고픈 거 싫어하고, 배부른 거 싫어하고, 여기서 고요한 거 이럴 때 약간 영상이 좀 호흡이 좀 느려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고 저는 이제 이 그냥 그렇고 이 태도가 지금 이쭉 나열된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어떤 그 성격들을 딱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느낌.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굳이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이걸 뭐 쿨하다고 해야 될지 약간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딱 싫어하진 않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을까 이런 건 조금 문제적이긴 한 것 같아. 그냥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에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일 수도 있고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걸 좋다라고 얘기할 때보다는 싫어하는 걸 분명히 말할 때 취향이 더 그렇죠. 월복해 뾰족하게 보이는 경우가 맞아. 많거든요. 이렇게 싫어하는 걸 싫다고 얘기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꺼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여기 뭐 파프리카, 가지, 고추 이런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도 싫어하고 리액션 하는 거 싫어하고 뭐 땀나는 거 뭐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나의 어떤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약간 그 다른 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할 때랑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랑 태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관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네. 근데 그냥 그렇고로 이야기해버리면 그 물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고 혹은 싫어하고 혹은 좋아하지 않고 요게 저 상대와 나의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고라고 해버리면 그 규정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상대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그렇고라고 취급해버리면 대화의 단절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극적인 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극적인 거에는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긍부정이 다 극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요 태도들은 좀 약간 모순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왜 웅얼거리는 거예요? 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화면에서 화면이 막 화려한데 비하면 굉장히 소심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약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드러내는데 제가 아까 가감 없이 스스럼 없이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쑥스러워하고 있나? 그러니까 웅얼거리는 어떤 랩이 더 이제 자의식 과잉을 더 보여주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요. 자기애를 더 보여주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더 주의 깊게 들어봐. 그렇죠. 자기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필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 선명하진 않은 느낌이에요. 화질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의외로 이 전체 화면에서 구성될 때는 굉장히 재밌게 신나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또 그건 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찬혁이 굳이 자기 소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다 아는데? 그쵸? 약간 그런 의문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해보겠다 이런 욕망이 좀 투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상이랑 편집도 본인이 다 찍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 취향이야. 여기 이제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렇게 있지만 이거 전반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찬혁도 있지만 이찬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취향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보여요. 그래서 누가 나를 규정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 나는 내가 보여줄게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예, 그런 느낌이어서 우연색 이찬혁 으로 대표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일 특이한 부분은 어디였어요? 제일 특이한 부분은요. 갑자기 춤추는 거. 그다음에 자꾸 볶음밥이 뭘 그렇게 맛있다고 볶음밥 좋아하면서 볶음밥 이렇게 던져주는 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고요한 거 그 얘기가 나올 때. 화면이 이렇게 계속 분할되는 네. 체크무늬로 분할되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제 96년생 이찬혁은 쿨한가요? 힙한가요? 너무 어렵다.
저는 힙한 것 같아요. 어... 쿨한 느낌은 아니야. 그렇죠? 예,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쿨하다라고 하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는 게 쿨한 태도인가?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근데 힙하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어떤 그 굉장히 어떤 그 어떤 취향이나 유행이나 이런 것에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쿨한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힙하다. 근데 안경, 구두, 구두가 네. 힙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태도 그렇지 이 태도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힙하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힙스터라고 봐야 될까요? 이찬이 형은? 힙스터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힙스터는 저는 잘 알지 않아요? 저는 증오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찬이 형은 이 뒤로 뭘 해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유튜버로서는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아티스트들이 유튜브를 할 때는 뭔가 기존에 대중에게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혼자서 뭔가를 다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촬영 방식이나 영상의 화질 뭐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약간 로파이한 느낌으로 물론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거 다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자기 세대에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을 자기 현재의 감각으로 구성하지 않고 전시대의 어떤 그런 감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오브제로 활용하면서 자기 감각을 구성하려고 했을까 그게 이제 힙스터 또는 이제 힙한 네. 어떤 취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는 그게 되게 힙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저로서는 다 지나온 감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약간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그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의 자기 감각들을 좀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자꾸 이제 레트로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 세대의 감각을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세대의 어떤 새로움들을 좀 창출하고 만들어가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꼭 이 비디오 때문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부분은 이제 악동 뮤지션 그 음악으로 이미 많이 하고 그래요?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전체적으로 네. 보면 네. 유튜버 네. 이찬혁의 과잉? 자의식 과잉?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힙한 쪽을 찾아간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그런 느낌이어서 네. 되게 재밌기도 하고 네네네 네. 그런데 확실히 자기애가 세다 강해 강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작년에 이제 어느새부터 힙하고 안 멋져 네. 이 부분도 사실 이거는 이제 이 화자가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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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네. 과연 이런 말을 할 화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데서 어떤 아이러니함이 나오잖아요 힙한 뮤지션이 아니고 그냥 어떤 창작적인 창작적으로 활발한 뮤지션은 맞는데 이 사람이 쇼미더머니 무대에 나와서 쇼미더머니 무대 자체를 비판하는 게 맞냐 네, 세상을 망치는 중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수사학이죠 정당성이 없으니까 더 웃겨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악동 뮤지션도 오디션 출신이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놀림 받고 관심을 끈다는 거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보는 게 맞는 거 같죠 이거 이 비디오를 통해서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어떤 그 감춰진 어떤 네. 내면에는 이 모순들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그런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숨겼다고는 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모순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완벽한 척. 그럴싸하게 뭐 이렇게 예, 그 보이는 모습만 계속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뭐 난 이래? 뭐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는 뭐 그렇게 나쁜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어쨌든. 태도는 힙합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힙합 잘 모르지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태도는 예. 어쨌든 힙스터의 네. 네. 길을 묵묵히 가는 주름 면생 이찬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